어제 5.18 기념일을 맞아 대구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문단을 꾸려 광주를 찾았고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도 창립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렸을 때 6시간 안에 봉합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학상식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와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에 따른 보상 합의안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커서 재가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주기장 관리가 헛돌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종일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어제보다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19.2도를 보였던 대구의 낮 기온, 오늘은 9도가량 오르겠고요. 21.5도를 보였던 안동은 오늘 28도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다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안개 구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의성과 성주의 가시거리가 300m로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에도 연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계속 유의하셔야겠고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달빛 동맹을 맺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상생을 위해 민간 분야에서도 같이 힘을 모으기로 하고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대구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문단을 꾸려서 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참가해 상생 의지를 다졌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등 160명이 이르는 대구시 방문단이 오늘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5.18 민주묘지를 돌아보면서 광주 시민들의 슬픔을 함께하며 동서간 소통의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화합의 마음은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각각 15명씩 민간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을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상호 위촉했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지난주 조례안을 의결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국책사업과 국제행사 유치, 국내외 기업과 시설 유치,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투쟁할 일이 있으면 투쟁하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투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통일과 분권의 시대, 화해협력의 시대를 여는데 대구와 광주가 중심에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양 지역의 정치인들이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안주하는, 그래서 자꾸 지역의 지역주의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정말 멈춰서. 참석자들은 이번 민관협의회가 과거 정부 주도의 교류에서 벗어나 실제 양도시의 상생과 화합을 만드는 민간교류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민주적 자치와 균형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좀 비전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날로 피폐해져가는 지방의 목소리를 함께 내기 위한 대구와 광주의 전략적 동맹에 민간 부분까지 합세하면서 그 어떤 결과를 이뤄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빛골 광주에서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대구시가 주민들이 대구시의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가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등 추천당연직 40명과 시민 60명 등 10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앞으로 세입 예산과 예산 편성, 결산 등 예산 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뒤 예산 심의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지난 2011년 시행됐지만 15명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구성 확대를 요구받아 왔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본부세관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액은 46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6%가 줄었습니다. 대구는 철강과 금속 제품이 1년 전보다 12.8% 줄었고 경북은 전기전자 제품 수출이 1년 전보다 12.5%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30%나 줄어 가장 많이 줄었고 중국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지역의 수입도 14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가 줄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고령군 고령읍 부동 삼거리에서 개진 면사무소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고령군 개진면 80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 60살 강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 합의안에 양북면과 간포읍 주민들은 이를 수용한 반면 양남면 주민들은 아직도 수용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28일에 찬반 투표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월성 1호기의 재가동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주민공청회에 이어 양남면 발전협의회 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1,300억 원대의 월성 1호기 재가동 보상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오는 28일 찬반 투표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의원들이 28일 날 여기 와서 투표로서 결정할 겁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주민들이 몰려와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며 보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재산도 많은 사람인데 모르겠어. 뭐 면민 대표는 우리를 생각해서 해야 되나. 결과 보고 아무도 변적 없어요. 또 보상 합의안에 대한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양남면 22개 전체 마을별로 찬반 의견을 다시 묻기로 했습니다. 원전 인근 3개 읍면 가운데 양남면과는 달리 양북면과 간포읍 발전협의회는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전과 가장 인접한 양남면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됐던 월성 1호기의 재가동 여부는 불투명하게 됩니다. 이달 말 재가동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민 협의가 마무리되어 월성 1호기가 재가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전 재가동에 따른 주민 보상금과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사이에 두고 인근 주민들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구미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비수도권 천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지역 유관기관과 기업체,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와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전체 시민의 40%에 이르는 16만여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2006년 설치됐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와 대한민국 행복교육수도 대구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상징물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상징물은 엠블럼과 표어, 로고송 등 3개 분야로 분야별로 5편씩 선정해 교육청 홈페이지와 각종 행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수도 상징물 공모를 통해 전통적인 교육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대구의 교육 성과도 알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흔히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는 6시간 안에 봉합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는 상식이 있는데요. 이런 골든타임이 손가락 봉합수술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지역병원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고기를 썰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안일모 씨는 사고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안 씨는 손가락이 절단된 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6시간을 넘긴 뒤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할 때도 제가 겁이 좀 많이 났어요. 수술하고 며칠 지나가도 이제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해요.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술해온 우상현 원장은 6시간 골든타임이란 고정관념을 깨고 보관만 잘하면 6시간 이상 지나도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특히 밤늦게 사고를 당했을 경우 환자를 밤새워 수술받게 하기보다는 안정시킨 뒤 이튿날 아침에 수술을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관 잘해가지고 18시간이 지나서 수술한 거나 뭐 20시간이 지나서 수술한 거나 수술 결과가 수술 성공률이나 수술 후에 그 기능 회복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 이번 연구 결과는 수부외과 영역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SCI 잡지인 미국 수부외과 학지에 게재됐습니다. 다만 팔뚝처럼 근육이 많은 부위는 상온 허혈 시간이 6시간 이상 지나면 좋지 않아 가능한 빨리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전문의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새벽 2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모 빌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이 술에 취했다며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입구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빌라에 불을 지르려 했던 만큼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날 뻔했지만 방화와 동시에 119에 신고했고 실제 피해도 적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25일까지를 특별 방범기간으로 정하고 사찰 주변 순찰 등 방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는 문화재 보관 장소와 시주함 설치 장소 등에서 방범과 화재 안전 진단을 하고 25일까지는 순찰차별로 담당 사찰을 지정하는 등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에는 전통 사찰 18곳, 개인 사찰 320여 곳 등 모두 380여 곳에 사찰이 있습니다. 덤프트럭과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업주는 대부분 주택과 도로변에 장비를 세워두다 보니 각종 민원을 불러일으키곤 하는데요.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주기장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 공용주기장 설치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폐교를 이용해 조성한 안동시 북구면의 건설기계 주기장입니다. 진입로가 급경사인데다 울퉁불퉁한 주기장은 잡초만 무성한 채 이용 흔적이 없습니다. 안동시 와령면의 한 건설기계 주기장입니다. 산을 깎은 뒤 흙더미도 치우지 않고 있어 주기장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스럽습니다. 안동시에 조성된 주기장은 10곳이지만 거주지와 먼 읍면 지역에 있거나 주기장 안전시설이 없어 월 5, 6만원의 이용료를 내고도 실제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를 세울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뭐 부대 시설도 전혀 안 돼 있고 그 또 거리상 아침 출퇴근을 그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안동시에 등록된 2,600여 대의 건설 기계는 결국 대부분 주택과 도로변에 세워두고 있어 교통 사고 우려와 환경 오염 등 각종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이 주기장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주기 단속에만 나선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효과도 없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하천 부지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쪽에 한 군데, 서쪽에 한 군데, 그리고 뭐 시내 어디 적당한 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공용 주기장을 확보할 그 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적 뒷받침이 아직 안 됩니다. 건설기계 업주도 주기장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행정당국도 규정을 지키도록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상생의 행정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장애 1급과 2급을 대상으로 했던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는 장애 3급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를 거쳐 현재 경북도 내 3급 장애인의 2%인 400명 정도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 정도와 생활 환경에 따라 매달 활동 지원 급여를 받게 되고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됩니다. 달구시 시설관리공단은 신천대로 수성교와 팔달교 지하차도의 오래된 조명 등을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 조명 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오늘부터 23일까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명 등 교체로 밝기는 20% 향상되고 전기료는 60%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구대학교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및 앱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앱 개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고 부문별로 5개 우수 작품을 선정해 2,200만 원의 상금도 줍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고 전국의 대학생과 일반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관련된 내용이나 경상북도나 시군이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가산점을 줍니다. 구미 금호공과대학교 산학협력선도사업단이 교육부의 산학협력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51억 4천만 원을 비롯해 구미시와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모두 5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 사업비는 가족회사 지원과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등에 쓰입니다. 금호공대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지겠습니다. 종일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어제보다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19.2도를 보였던 대구의 낮 기온 오늘은 9도가량 오르겠고요. 21.5도를 보였던 안동은 28도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다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구름 양이 많아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곳이 있어서 아침 시간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기온은 13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영천과 대구도 29도를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를 보이겠고요. 구미와 김천은 29도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은 조금 더 낮은 기온으로 시작합니다. 봉화는 9도, 청송은 8도로 쌀쌀하고요. 낮에는 봉화 26도, 청송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은 낮 최고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이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